안녕하세요.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가언.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공자가 말한 인간다움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성숙시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공자는 말합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그 이익이 의로움에 맞는지. 견리사의. 그리고 견리수명, 위태림을 보거든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어려서 했던 오랜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또한 완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완성을 이루는 성인, 좀 우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스러운 모습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자는 차근차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견리사의, 공자는 자주 말합니다. 무엇인가 이익이 있으면 이게 이익이 되는 선물인지 아니면 이게 유태로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구별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자. 이 의로움은 항상 강조되면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로움, 의리에 맞게 합당하게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게 성인됨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하나, 견위수명, 상황은 유태로입니다. 항상 유태롭더라도 조직의 일부로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힘으로 뭉칠 수 있고 또 사회 전체도 어떤 조직사의 제일 정점에는 군주, 국가가 유태를 쳤을 때 자신의 목숨마저도 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자신의 운명을 일치하려는 자세가 견위수명입니다. 이 견위수명 한번 적어볼까요? 견, 보다, 만나다 할 때 견자고 위 하면 유태롭답니다. 유태롭다. 유태롭을 만나고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다, 내던짓 할 때 줄 숫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명, 목숨마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완성됨에 다가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요불망 평생지언이라 말합니다. 요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약속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랜 약속을 구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망,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평생 지연할 때, 평생은 우리가 평범한 일생도 되지만 평소 아니면 어렸을 때라는 특이한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젊어서 했던 그런 평소에 했던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게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 또한 사람다움 완성됨을 이끌어가는 인격자의 모습이라고 공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공자 자로, 제자인 자로가 문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인할 때 성, 이루어지다, 또 인격적으로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말하는데 성인다움의 조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자가 말합니다. 장모중이라는 사람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공장이라는 사람이 청렴도 있어야 되고 변장자의 용맹도 있어야 되고 영구의 예의도 있어야 된다. 다 필요한 덕목이죠. 지혜, 청렴, 용기, 예의,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을 예약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어렵죠. 성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추가로 너무 어렵다면 어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행동하자. 방금 우리가 했던 이익을 보거든 그게 의로운 일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견리사의 자세.
그리고 유태룡을 보거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보다 우리를 인격적 완성자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어려서 했던 오랜 약속을 평소에 잊지 않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한 자세, 그런 꾸준한 자기 성실성이 우리를 성인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길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데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몇 가지 압축적으로 지켜나갈 덕목이 필요한데 그럴 때 공자가 말한 견리석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를 생각하고 견리, 수명, 위태룡을 보면 자신의 최선에 닿을 것을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오랜 약속에 평소에 했던 자신의 신념, 지조 이걸 변치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